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썰이 될것 같은데요. 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1분컷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1분컷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1분컷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붕어형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글로 선당을 드립니다. 경남 지역에 사는 40살입니다. 그동안 가게를 몇년 하다가 메로나 사태도 결국 접고 권리금도 못 받고 나왔네요. 아이고. 공기업 도전해보려고 NCS를 반년 정도 공부하다가 평균 60점대에서 점수가 안 오르더군요. 최근에 삼주의교대 생산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주주주 비비, 야야야야 비비.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보름쯤 되었는데 12시간 근무가 힘드네요. 급여는 세후 320에서 330 정도입니다. 4조 3교대 교대 근무 채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급여가 조금 적어지더라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가 통과할지는 어렵겠더군요. 우선 우대 자격증으로 가스기사, 안전기사 요구사항인데, 올해는 기사 자격증 접수는 3회가 마지막으로 끝났고, 내년에 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혹시 나이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 준비를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3저 2교대로 이제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12시간 일하는 게 힘들죠. 사람들 3저 2교대 힘들다고 하면 안 믿어요, 이게. 아니, 막,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1분 컷인데 마찬가지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어? 그럼 한 달에 10일 쉬는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이 쉬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경험해보기 전까지는요. 근데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10일 쉬는 건 맞는데, 20일 일하는 동안 4시간이 단 1도 없다는 거죠. 일만 해야 되는 거죠. 4일 동안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한 교대금 많이 받으면 잠도 잘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12시간씩 서서 일한다는 게 부담감이 크죠. 해보니까. 네, 맞죠. 발 아프죠. 사실 뭐 1분컷이니까 아시겠지만 나이를 좀 보긴 합니다. 네, 생산직의 경우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아실 거예요. 내가 나이가 늦은 나이에 뭔가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곳은 사실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워라밸을 추구하신다면 공공기관 같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가스 기사, 안전 기사 있는데 저기 전기 기사까지 따셔가지고 전기 산업 기사 같은 따셔가지고 공공기관 뭐 대학교나 그런 데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도 여기랑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아. 대신에 몸은 편해요. 왜냐면 생산직이 몸을 혹사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 교대 근무이긴 합니다. 시설 관리도 보안 근무이긴 한데, 이제 교대 근무이긴 한데 노동 강도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뭐 순찰이나 뭐 외부에서 이제 알람이 안 들어오면 굳이 내가 뭐 고치거나 만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뭐그 시설에서 뭔가 누가 고쳐달라고 할 때만 호출 받아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가스 기사를 요구하는, 준비 못 했다고요? 요구 사항이라고 하면, 이거만은 뭐냐면 가스 기사나 안전 기사 있는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사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기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대나 피스나 요즘엔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학교 간 사람들이 가스나 안전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기사 요구하는 거 보니까 회사가 좀 좋은 데 같은데? 회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데 같은데요? 4조 3계대 가스기사를, 왜냐 가스 산업기사 정도만 보는데, 기사관을 요구한다는 거는, 저거 인사한테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스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스 관련된 일을. 가스 회사인 것 같은데? 막 가스를 생산하거나, 가스를 관리하는 일 같은데요? 저는 생산직 말고도 좀 범위를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무 범위를. 왜냐하면 본인도 아시겠지만, 아, 생산직요.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러면 40은 좀 힘들어요. 기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 생산직 가스 회사면 30, 서른 살 넘어가도 힘들어요. 왜냐면 대기업은 아이를 굉장히 까다롭게 봐요. 네, 나이를. 반도체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한 서른 살 이전에. 아무리 많아도, 28. 그래서, 사실, 된다는 건 보장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아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현실을 미리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대기업은 솔직히 들어가기 힘들어요. 대기업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자기들만의 뽑는 그 나름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뭐 나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엄연히 그걸 다 가려서 뽑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많아서 뽑아주더라도 지금 뭔가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미 40살이면 생산직 들어가면 중간 관리자급 된단 말이에요. 한 15년차, 16년차 된단 말이죠. 보통 대기업에서 생산직이 들어온 나이가 24살, 5, 6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안 잘리고 계속 일했으면 한 15년차, 즉 중간 관리자급 짬밥이 되는데, 일단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전문직 자격증 공부. 근데 지금 자격증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1분카님. 제가 12시간씩 일을 하면 저 시간이 안 나올 텐데요? 그럼 쉬는 날 일하는 거예요? 쉬는 날? 왜냐면 3주 일기대 하면 솔직히 자기계발 힘들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12시간씩, 12시간 일을 하잖아요. 그럼 피곤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시간 다 합치면 아무리 집에 도착해봐야 길어봐야 한 10시간 남짓일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일하다 무리합니다. 일하다 몸 다쳐요.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이 40살이 훅 가요. 생산직 같은 게 젊은 사람들도 몸 많이 상하는 곳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생산직 또 당장 관둘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근무할 때 안전화를 좀 교체하세요. 안전화를, 사비를 털어서, K2 안전화 구입하세요. 이게 안전화 차이 커요. 물론, 안전화 좋은 거 싫어도 아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덜 아파요. 어떤 아픔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걸 방치하면 이제 족저근막염이 해가지고, 걸을 때마다 뭔가, 누가 발바닥으로 라이터를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껴요. 발이 불나는 것 같아. 일할 때마다. 자, 보니까 이거 방치하면 그런 통증이 날 가능성이 커요. 네. 아마 공장에서 그냥 이제 입사할 때 줬을 거예요. 예, 그만둘 입장 아니죠. 오래 일해야 되잖아. 그러면 안전화를 바꿔요. 안전화를 한 5만 원, K2가 보통 5만 원할 거예요. K2가 안전화로 유명하거든요.
보통은 사는데 K2가 패딩이나 바람막이 유명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유명한데, 사실 K2가 유명한 거는 안전합니다, 안전하. 안전하 얼마 안지 볼게요. 안전하고 5만원 돈 하네요, 5만원.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이거 아마 K2 매장 가가지고 직접 신어보고 구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 교체한 걸로. 아, 그럼 됐네. 그리고 깔창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깔창. 그 지압 깔창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일단 그만두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아시겠죠? 여기서 오래 일하기는 좀 힘들겠다는 느낌 드시죠? 여기서 계속 버티고 일하라고 하면 나 못하겠다는 느낌 드시죠? 솔직히 일하면서. 이게 일이 막 진짜 죽을 만큼인데 이 정도는 아닌데, 뭔가 지금 얼마 하지 않았지만, 야, 이게 하니까 뭔가 몸에서 충난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 거예요. 거기다 님은 교대 근무를 전혀 안 해보고 이쪽에 왔으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쪽에 넘어온, 제가 늦은 나이에 넘어온 케이스니까, 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이게, 몸에서. 피로감도 더들 테고.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뭐, 공공기관 공기업? 아니면,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교. 예. 일단, 올해까진 참아야죠. 올해까진. 공공기관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공공기관 무기약직 같은 거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빵꾸 나는 데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공공기관 뭐 이렇게 뭐, 대학교나 관공서. 예.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정말 힘들죠. 나이 먹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여자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살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는 경우 없잖아, 사실.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일만 하는 경우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군대에서도 없었습니다. 맞죠? 군대에서도 안한 경험 여기 와서 하는데 군대보다 더 힘든 생각이 들죠, 솔직하게. 아무리 군 생활이 빡세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 그러니까, 목표를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아니면 국립대, 네, 무기계약직, 무기계약, 시설. 일단은 카페를 가입해야 돼요. 공공기관 관련 카페. 제 방송에 들어가신 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1분권. 제 방송에, 님보다 젊은 나이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저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이제 새로 지은 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근데 그분은 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지원하는 데 있죠. 지원하는데, 아무도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은 소방으로 지원했거든요. 원래 소방하고 관심이 없는 데인데, 소방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자기 말고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얼떨결에 붙은 거예요. 그분 같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 4조 3교대일 거예요. 4조 3교대에 한 평달에 200한 3, 40 세금 떼고 200, 3, 40 받고 빨간 날 근무 안 하고요. 그리고 명절 상여 있고 성과급도 있었습니다. 그거 옳지 합치면 한 3천만 원 중후반은 공공기관 카페 맨날 봐야 돼. 맨날 보고 맨날 지원해야 돼. 그러면 일단 지원하는 거 주제 치더라도 자격증을 일단 해놔야 되잖아. 왜냐하면 시설직은요,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 선호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쉽게 그만둘 수 있거든, 여기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시설 쪽은 들어가면 님 나이 비슷한 또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하는데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관리가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잘 관심을 안 가지는 분야예요. 30대부터 정말 뭐 취업, 여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면 사실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틈새 시장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장기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NCS가 있는데 NCS 안 보는 것도 있다니까. 공공기관은 안 보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어요.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NCS를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뽑는 데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봐가면서 내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내가 사는 지역만 내는 게 아니라, 아까 경남이라고 했죠. 경남 그럼 전 지역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각오도 있어야 돼. 내가 붙기만 하면 그 주변에 원룸에서 집을 구해서라도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시더라도 경남, 부산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한 내가 사는 지역 이 근방에만 어떻게 자리가 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경남은 전체로 하면 분명히 자리가 날 거예요. 도 단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구까지 해야 돼. 내가 붙으면 그 사는 지역까지 거리가 머니까 이사까지 가서라도 내가 출퇴근하겠다.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혹시 결혼하시고 자녀가 있나요? 자녀가 없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되는데, 있으면, 근데 있어도 내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보통은 1분권인데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지금 일하는 것도, 이 3주일 일하는 것도 아마 본인 사는 그 연고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큰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연고지에서 계속 오래 일하신 분들이 그 연고지 밖으로 떠나기가 좀 두려울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여기가 익숙하고 편하고 좋기도 하고, 다른 지역 가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찬밥 더운 거 가르쳐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뭐 공기업 같은 데 돌리려면, 미혼이라고 하면 잘 됐네요. 잘 됐네. 아, 독고 노천각이네 아직.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남이나 부산에 대학교 많잖아요. 대학교 많고 병원도 많고 관공서도 많아요. 그러면 경남 전체, 아니면 넓게 보면 경북, 경상도 전체까지 보는 거예요. 경북까지도 보는 거예요. 강원도까지도 그렇고, 경북과 경남, 경상도, 영남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축이라도 하면 어디든 가겠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하다 얻어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얻어 걸려서 다니면 되는 거지. 어차피 나이가 많아서 나이 때문에 어리다고 무시받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같은 경상도라서 텃세 부리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략을 세워야 돼, 전략을. 일단 나는 영남권 지역만 노리겠다. 영남권 지역 위주로 봐야겠다. 그래, 컨셉을 잡고, 거기가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거 있죠? 뭐, 공공기관 합격 수기. 합격 수기를 있는 대로 다 뽑으세요. 다 뽑아서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분명 합격 수기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이거 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파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땄는지, 뭘 땄는지. 그나마 나이에 대한 장벽이 없는 데가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거죠. 시설적. 그러니까 내가 나이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거죠. 나이, 미용커님이 또 좋은 데 들어가고 싶은데 나이 분명히 나이 때문에 걸릴 거야. 사실 생산직 걸립니다. 무조건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적고 확실하게 될수 있는 부분은 노는 게 좋다는 거죠. 나이를 좀안 보면서 내가 가진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이 쇼부를 볼수 있는 쪽이 이제 공공기관. 이 고졸 무기계약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맞는 합격자들이 뭐 준비하라 하는 게 있을까요? 난 이걸 땄다. 그럼 그거 따셔야 돼. 공통적으로 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전기산업기사는 따셔야 될 겁니다. 전기산업기사나 소방산업기사 따셔야 두개 있어요. 아마 두개 정도 산업기사 좀두개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스보다 가스공사는 또 자리가 몇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기사. 근데 기사 시험 조건이 돼요, 근데, 바로. 한 번에 기사를 시험 칠 만한 조건이 됩니까? 물론 기사를 한 번에 따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 산업기사 두 개, 전기산업기사, 소방, 예, 요렇게 따고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놓고 이제, 차이나면 그냥 막 지원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약간 물어봐 식으로.
약간 그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확실하게 잘 몰라요. 보통 이 자격증을 많이 따고 가시긴 한데, 예.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자, 요거 자격증도 있을 거죠. 소방 안전관리자. 예. 요거 자격증 다른 겁니다. 소방산업기사하고, 예, 소방산업기사하고 소방안전관리자 1급, 요것도 추가. 예. 왜 안전관 소방이 왜 필요하냐면, 아무래도 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소방시설이에요.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라든지, 소화선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시설관리 범죄에 포함이 되거든요. 혹시나 불날 수도 있잖아요. 붕괴될 수도 있잖아. 뭐 경보음이라든지 화재 경보기라든지 이런 게 작동되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직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격증 선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볼수 있는. 왜냐하면 전기와 소방은 시설에도 꼭 필요하니까. 모든 건물에는 전기와 소방시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상식적으로. 자, 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기, 건물에 전기 다 있잖아요. 배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럼 전기 산업 기사 있어야 되고. 소방 산업 기사, 소방 안전 관리자. 모든 건물에 소방 안전 시설 다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하고 확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자, 산업 안전 기사. 모든 건물의 안전 시설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점검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죠. 그러면 전기, 소방, 안전, 산업 안전. 그럼 되는 거죠. 가닥이 좀 잡히십니까? 바닥이 좀 잡히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내가 확실하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분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분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좀 찾아보고 하면서 갭을 맞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 계약직은 제 알기엔 NCS 없을 겁니다. 고졸 공채는 NCS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고졸 전기 공채, 공채 보면 이제 공기업은 대조 공채가 있고 고조 공채가 있잖아요. 한전도 고조 공채가 있고 대조 공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공채는 NCS가 있다고 봐야 되고, 무기계약직 저거는 시설 쪽은 아마 NCS가 없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게 확실하게 딱 맞다고. 장담 못하죠. 소방 1급을 한 달만에 땄는데 전기산업기사 2년 넘게 하는데 실기 5번에 떨어지고, 소방공무원 시험은 넘사벽. 어려우니 각오나 하세요. 네, 저게 진짜 어려워요. 기사나 산업기사 둘다 어려워. 우리 산업기사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합격률이 10%도 안 돼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합격률이 10%도 안 됩니다. 7, 8%밖에 안 될걸요? 어려운 거 맞아요. 소방공무원 시험보다 거의 어렵다고 말하기 그렇지 거의 맞먹는 수준이야. 소방공무원이 경쟁률이 뭐한 15대 10, 뭐 3대 1이니까. 네. 근데 저기 자격증 있으면 일단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죄가 높아지죠. 시설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전기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1분 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목에 다 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내가 쉽게 딸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가고 와서 나중에 걸 따요. 그러다 이것저것 못 건지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1분 컨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죄송한데 있잖아요.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선 다 쓸모없는 자격증이네. 굳이 필요하다면 커버할 정도? 예. 네. 저기 사무실, 그러니까 부동산 일을 하셨구나. 부동산 일, 예. 네. 공인중개사 보니까 알수 있네요. 아, 부동산 일 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자격증이 지금 내가 다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정반대죠. 사실 상관,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이죠. 맞잖아요. 내가 건물 시설 관리하고 있는데, 뭐, 월세, 전세 뭐 확인할 일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힘들게 따긴 했지만, 분야가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1분권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니까, 잘 알아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아, 참. 네, 잘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좀 많은 이제 방비책을 말씀드렸으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거는 본인 몫이에요. 그리고 그 자격증이라는 게또 운빨도 많이 작용하잖아요. 회차마다 이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네. 뭐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 내가 해나가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늦게 공부하면 아 빨리 내가 따가지고 뭐 하나 또 해야 된다. 아, 분명히 내 나이 때뭐 했는데 이거 생각하지 마. 절대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1분컷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나이가 늦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생산지도 늦게 시작했고 2분에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을 거야. 아 빨리 어떻게든 따가지고 뭔가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 차라리 여유 있게 준비를 해요. 느긋하게 가지면서 어차피 늦게 들어온 거뭐 이래나 저래나 뭐 똑같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조바심 내면 될거안 돼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그런 마음 가졌을 것 같아. 하나하나씩 정복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나가세요.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하면 몸 탈나고 스트레스 가지고. 예. 아무튼 1분컷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생산직 일하시면 보약 같은 거 많이 챙겨 먹으세요. 예. 뭐돈 아깝다 생각할 수 있지만 즙 같은 거, 양파즙이나 배즙 같은 거 있죠. 예, 몸에 좋은 거 챙겨 드셔야 됩니다. 이 몸이 훅 가요. 당연히 있죠,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나이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나이에도는, 나이에 제한을 많이 두다 보니까, 혹시나 늦어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건강이 상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뭐, 자기도 할수 없고, 여기서 일도 못 하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원도 못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운동을 하시든 약을 드시든 먹어야 돼요. 비타민 약 같은 거 챙겨 드시고요. 예. 아무튼 본인이 소망하시는 거꼭 이루시고 올해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그 따려고 하는 자격증 따셔가지고 보다 나은 곳으로 진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분컷님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님꼭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